번째 날이고요.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월마트 갈 건데 저분은 아직 자고 있어요. 이걸 기다려셔야겠습니까? 좌회전입니다. 하와이에서 운전할 때는 좌회전 가는 게 제일 어려워요. 도대체 언제 좌회전이지? 어우 나 저긴데 월마트 파킹입니다. 어떡하지? 다시 한 바퀴 돌면 되지 뭐. 괜찮아 괜찮아. 종이야 정신 차려. 종이야 제발 정신 차려. 도착했습니다. 아니에요 못 도착했어요. 우회전입니다. 당연하다 당연하다. 그 다음에 우회전. 집에 돌아왔다. 아 무거워. 그래도 이렇게 사놓으니까 든든하잖아. 그렇지 않아? 해피밀. 아 이뻐. 아 귀여워 되게 좋아한다. 일요일 아침. 네 일요일 아침이에요. 내일부터 저희 큰애가 학교 캠프에 잠깐 다니기로 했어요. 이제 학교 가서 위치 좀 보고 좀 한번 답사하러 가보려고 합니다. 오늘은 여기서 케이크를 살 거예요. 하이. 빵. 그림 강장도 재밌어. 예쁘다. 잘했어. 주인이 학교 안 주고 나가라고요. 아, 시원이 퍼펙트. 이거까지? 미녀 시원이 퍼펙트. 1년. 시원이 연이 하네. 아, 퓨! 아, 시원. 제목? 아, 제목까지 똑같아. 거기. 잘하는데 왜?
민준이 엄마 안고 가야 될 것 같아. 이럴 줄 알았다. 이럴 줄 알았어. 민준이 엄마 이럴 줄 알았어. 어? 뜨듬이 소리나버렸어. 많이 흘렸어? 어떡하지? 남서쪽 방향입니다. 오늘은 원준이의 첫 등원 날이에요. 학교 도착이 7시에서 8시 사이거든요. 지금 7시 20분이에요. 아,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하지 마. 싫어.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. 엄마 안 가. 좋은 경험이 될 거야. 싫어. 안, 은서도 왔을 텐데. 싫어. 학교랑 저희 숙소랑 꽤 가까워요. 13분 정도면 도착하거든요. 오늘 갔다 와서 우리 호텔 수영장에 수영할까? 오늘도 즐거운 하루. 아, 끝만은 좋아. 달콤하냐? 또 이렇게 가고 있다. 망유. 맛있다. 학교에서 만든 거래요. 이뻐요. 윤지 앞에 있는 아기는 이름이 뭐예요? 애기 유니콘. 어? 애기 유니콘이야? 응? 원준이 오늘도 3시? 응. 저기서 물놀이장을 만들어서 수영놀이를 할 건가 봐요. 제가 패션. 어, 윤지 완전 재밌게 탈 것 같은데 이거.
쉰다. 응. 가보자. 먼저 어떤 맛이야? 너무 맛있어. 점점 길이 익숙해지면서 아는 길처럼 내비 안 보고도 딱 가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아요. 여기 현지인 같은 느낌. 우리 다 익숙해졌지 이제 조금. 안마도 기분 좋아.